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전체를 보시고 이번에 그 조선의 권력자들, 네. 네, 이 조선의 권력자들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 총몇 분이 등장하시죠? 여기는 총 8분이 예, 등장합니다. 8분 등장하는데 이 8분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 좀 소개할 만한 분이 있으시죠? 네. 뭐 저야 뭐 다들 예. 모두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가장 길게 권력을 누렸던 이제 오랜 세월을 사셨던 이제 송시열 씨가, 우암 송시열님하고 그다음에 이 가장 짧게 그리고 엄청나게 권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누렸던 홍국영 요두 분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웠어요, 아주. 그러면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맛보기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소장님은, 박사님은 어느 분이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저 저는 그 그거부터, 앞에 맨 처음에 간신배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입신 출세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송시열 같은 인물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을 이제 다룬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름이나 인지도가 되게 높은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몇 가지 키워드나 몇 가지 사건으로만 이제 연관 검색어로 기억을 하지,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이 이제 그분을 더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좀더 한번 그럼 제가 소개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했더니 이첨이라는 인물은 예. 이 선조 시대의 어떤 이제 선조 시대에 등장을 한 인물인데 주로 드라마나 사극에서는 되게 이제 정말로 노골적인 간신배로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구나 해서 이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사대부 중에서도 되게 흙수저로 출발을 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분제가 강한 사회 속에서도 흙수저를 출발해가지고 입신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네. 명문가가 있고 권세가가 있고 그다음에 전혀 힘없는 이제 양반가가 있고 이제 거기서도 나름의 계급이나 계층이 나눠지는데 그 좁은 세계 안에서 나눠지는데 이 이첨이라는 분은 이제 무오사화를 일으켰던 이제 이극돈이라는 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비들이 많은 화를 입은 사건의 원인이 됐던 이제 선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왕따 아니 이 가문이 왕따 아니 왕따를 계속 이제 수십 년간 이제 받아왔고 배척을 당해와서 선조 시대면 이제 당쟁이 막 꽃을 피우고 시작됐던 이제 시대고 중앙정계에서 일하시는 분부터 이제 지방정계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이제 당적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라인도 자기네들이 타고 했을 시기인데 일찍이 과거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제대로 이제 관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급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관직이 광릉참봉이에요. 광릉참봉. 그래서 종 구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릉참봉인데, 능소관리인이죠, 이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음소로 진출하는 양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능참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잘 알려진 대로 회견공 씨 아버지였던 이제 홍봉환님께서도 이제 능참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광릉참봉을 하고 있었는데 당적이 그때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주거나 뭐 연대하거나 할 그런 이제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당적은 그러면 동인, 서인, 뭐 주로 남인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엔 그냥 당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제 갈피 내고 할수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어땠습니까? 학연으로 이제 단단하게 연결된 게 있고 그 학연 안에서 서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사위 집안, 뭐, 이제, 우리 사돈 집안, 요렇게 해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이쪽으로 가 있고, 요쪽에 색채가 있고, 뭐,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 일단 당색이 짙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분은 혼인 관계에서도 거기에 끼지를 못했고, 본인도 당적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이제, 받아주는 것도 없고, 이제. 한마디로 앞이 안 보였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자기 본분을 너무 확 충실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딱 터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광릉참봉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임진왜란 직전까지 이제 당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 주류에 전혀 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변란이 터지고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을 개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피난 가서 선조가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이제 왜군들이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능을 파헤치고 이제 경복궁을 뒤지면서 보물을 약탈해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였어. 너무 급하게 피난을 가느라고 이제 위패나 이런 걸 제대로 못 챙긴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선에서 유교의 나라에서 이 능이 훼손시켰다는 걸 후손된 임금으로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종살의 죄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개 광릉참봉이었던 이 점은 이제 이 남양주에 있는 이제 이미 왜군이 점령한 남양주에 있는 이제 광릉까지 예. 밤을 틈타서 이제 거기를 가서 왜군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이제 광릉과 봉선사에서 이 광릉은 세조 이제 제7대 세조의 영정을 모시고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광릉인데 거기서 어진을 이제 구해온 거예요. 이제 경복궁이 화재가 나면서 임진왜란 때 임금님들의 어진이 많이 화재로 소진된 상황에서 이 세조의 영정을 이제 지켜서 그 길로 이제 밤새 70리, 90리 길을 걸어서 개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선조에게 가서 이제 지켜온 걸 드린 거죠. 그랬을 때이 선조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려오는 왜군을 피해서 자기는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 사대부였던 이제 일개 광릉참봉이 다시 왜적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선조 대왕의 이제 선조 선대왕의 이제 태조 대왕의 영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이 일종의 예. 벤츠 투자를 한 거네. 그렇죠. 목숨 그죠? 걸고 목숨 이제 걸고. 네.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전시의 어떤 이런 상황이 꼭 그거를 노리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노리고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난날의 어떤 이제 선조가 남겨주었던 이런 그런 이제 세간의 시선이라든지 사대부에서 배척받았던 그런 것을 다 털어내고 이제 백성들도 와 멋있어 저런 분이 계시다니 이런 이제 동경과 이제 고마움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위상이 이제 자못 달라지게 되고 이 중앙정계 비록 이제 피난 정부이긴 하지만 이제 중앙정계 자기의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네. 그런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권력을 네. 진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의 이제 에피소드는 뭐 많지만 권력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처세를 잘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이 선조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선조의 이제 임진왜란 중에 과거에 이제 다시 합격, 이 차석으로 합격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중앙정계의 관직을 얻고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의 이제 세자 쪽에 이제 세자 시강원의 이제 재직이 돼요. 이제 세자 시강원의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극명하게 선조랑 이 광해군, 세자 광해군의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이 라인이 확실하게 이제 당쟁에서 이제 분열이 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선조의 신임은 받으면서 광해군의 신임도 놓지 않았던 이 중간에 이 처세를 너무나 잘했다. 이게 대단하네요. 어느 쪽의 미움이나 배척도 받지 무슨 뭐그 않았다는 비결이 겁니다. 뭔가 같습니까? 예, 이둘 다에게 확실하게 겸손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정계를 좌우할 만한 권력을 쥐지 않았고, 선조가 준, 이제 선조의 은혜로 이제 계속 승진을 하는 과정이었고, 또 세자 광해군 같은 경우는 차기 권력이니까 둘 다에게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이상적인 신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는. 네. 네, 어려운 일이죠. 이게 자, 그걸 지킨다는, 조금씩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 중에 그걸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게 굉장히 되게 이제 그런 처세가 이제, 이 점은 네.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단계는 이제 광해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죠. 선조 때는 이제 굉장히 선조가 믿는 신하 정도로 남았다면 광해군 때는 확 달라집니다. 위상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 광해군 때 선조 말년에는 네, 드디어 당적을 갖게 돼요. 이제 대북이라고 하는 이제 북인 강경파, 이제 동인 강경파의 당적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동인 강경파에는 소수당이었는데 되게 강경한 당이었고 이
두 대신들밖에 이제 원로 대신들이로 투탑으로 이제 두 명의 대표되는 인물로만 거의 상징되는 당이었어요. 근데 입김이라든지 이제 그게 굉장히 존재감이 이제 강했는데 이제 정인홍하고 이산해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이 동인 강경파였던 대북의 수장이었는데 한 분은 제야에 계신 분이었고 한 분은 중앙에 계신데 둘 다 70이 넘은 나이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갓 이제 40대에 이제 이첨이 대북의 당적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 뒤늦게 이제 당을 갖게 됐지만 거기에 또 이제 탄력과 힘을 받게 되죠. 이제 소수당파이지만 이제 엄청난 분들이 포진해 계신 당의 탄력을 받아서 광해군 때에는 이 대북 세력이 굉장히 거의 독주하다시피 권력을 누리게 돼서 그 독주하다시피 한 권력을 이첨이 모두 다 이제 한 손에 쥐고 있다시피 했는데 이 권력을 유지하고 과정에서 이제 권력을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유지해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정치 공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모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이제 언론을 조작한다거나 어떤 가짜뉴스 프레임을 많이 건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이분은 이제 끝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한순간에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광해군 정부에서는 이제 권력을 줬다면 인조반정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때의 권력을 누렸던 이첨은 제1호 이제 처형 대상, 적폐 청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처형되는데 죽기 전에도 나는 떳떳하다. 하늘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이제 나는 살아서는 효자고 뭐 충신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목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이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할 정도로 원망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적폐청산하고 네. 뭐 가짜 프레임 걸고 하는 거 보니까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너무 유사해서 우리의 어떤 DNA 그리고 이 특히 우리 선조들이 그때 중앙 정치에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며도 알 법한 그분들이 했던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당을 공격하는 것 중에 신상털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많이 하는 신상털기. 수년 전에 일을 들춰낸다거나 이제 상황 파악 안 하고 그 한 달 하나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DNA가 지금의 대한민국 네티즌 강국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이제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격력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네. 그걸 적어 나가면은 네. 특히 인물 같은 네. 경우는 네. 그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 작가 입장에서는 네. 완전히 그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현대하고 유사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겠네요. 네, 동떨어진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진짜 권력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연, 지연, 이제 혈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조금도 이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한 게 없이 오히려 거기서 더 정교하고 이제 그래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데 네. 이제 그 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시는 분이 네. 뭐 변한 게 없다. 네. 그 권력의 실체라는 것은. 네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미국 아마 미국 학장과 영국 학장과 한국을 본 네네. 그게 거의 권력의 실체라는 네.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 이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인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첨의 이야기는 이제 보면은 뭘 배워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훌륭했던 사람도 아니고 막 명예로운 사람도 아닌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되새겨볼 부분이 많다는 것. 그 위인전만 내리읽는 것보다 정말로 그 시대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반추하는 수 있다는 점. 지금의 권력자들이라든지 이제 바로 어떤 지금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권력자들, 특히 예. 이첨은 예. 지금의 권력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조선의 권력자들을 모시고 이첨으로부터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또 아무 권력이 없는 분들은 이첨 자신이 완전히 바닥에 출발해가지고 네. 최정상까지 갔으니까 네. 오늘 우리 조민기 기자 저 조설가의 네. 조선의 권력자들 네. 제가 아주 깊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네. 이 조선의 이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네. 이 도포의
이거를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네. 이 책, 이 색깔을. 아, 네. 예, 이 네. 붉은색이 너무나 네.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조선 내 이인자들.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